네, 바이오 쪽이 올라왔네요. 이제는 바이오를 정말 봐도 되는 겁니까? 기업들도 투자 계획에서 바이오를 또 다 넣기 시작했어요. 네. 네.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고 사실 그 시장에서 유동성을 축소하겠다라고 예. 계속 얘기한 시점이 언제냐면 2020년 12월부터예요. 2012월부터 말은 계속했는데 1년 넘게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든가 그리고 또 긴축을 한다든가 하는 스탠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하고도 4~5개월 만에 실질적인 어떤 긴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보면 2020년 12월달 고점을 찍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 원화가 약세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를 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성장을 먹고 사는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지나고 나면은 인플레이션 이슈가 조금 꺼지지 않을까라고 감히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많이 빠졌을 때 공장이 필요할 것 같고 마침 미국 쪽에서 분위기가 이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약 바이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내 쪽으로 이제 그 바이오의 또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인가라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침 또 삼성전자에서 마침 예. SK그룹에서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반도체 바이오 5년간 45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또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간 247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죠. 돈을 쏟아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주 그 종목마다 선별적이긴 합니다만 제약 바이오주도 올라주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네.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 이런 투자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게 결국 기대감으로서 주가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셀트리온이나 아니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흐름을 보자면 사실 추세를 잡고 반등한 흐름이 나오고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주가가 장기가 빠졌기 때문에 예. 이런 종목들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좀 보겠습니다만은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전부 주봉 관점으로 먼저 판단하는 게 좋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큰 종목 두 개, 그리고 중소형주 한 개 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주봉으로 열어놨습니다. 보시면은, 그동안에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워낙 펀더멘탈이 좋다 보니까.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과매도 국면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SK바이오로직스는 무진장 많이 빠졌어요. 그죠? 빠지고, 2021년 8월 달에 36만 원에서 반토막 난 거죠.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추가로 사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역시 과매도 국면을 벗어나고 있다. 지금 뭐만 필요한 거죠? 거래량만 필요한 겁니다. 거래량이 쭉 올라주는 포인트가 나와주면은 SK바이오스는 쭉 갈 수 있는데 시간 걸리니까 시간차를 두고 추가로 매수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도 보시면 화살표가 좀 이렇게 CCI라는 지표인데요. 화살표가 신호를 보내주고 있죠.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좀 작은 종목 중소형주 좀 보겠습니다. 자, 파미셀입니다.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예전에 2만 원대, 2만 6천 원대에서 주가가 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어요. 이 정도 빠졌으면 다 빠진 거죠. 그러다 살짝 반등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퀘스천마크. 어쨌건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은 주봉상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닥을 다진 것으로 감히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려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중에서 만약에 최선주주를 꼽는다면 어떤 쪽을 보세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파미셀은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예.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성향이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는데 나는 자신감 있게 바이오주를 계속 내 돈 생기는데 살 수가 있어. 예. 그러면은 펀드멘탈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기업의 또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를 사야 됩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트레이딩 관점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단기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인 파미셀이 좋겠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성장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뉴클레오 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뉴클레오 시드의 생산 공급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뉴클레오 시드의 어떤 향후에 대량 생산 공급 이런 부분들 계속 증가하고 지금 현재 추후에도 또 이렇게 성장이 계속해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 이 관련돼서 매출이 2013년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3.7%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이제 주가는 이미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거죠. 네.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진단 키트 수요 증가라든가 RNA 치료제 시장 개화에 따라서 전방 산업의 성장이 당연히 예상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원재료인 뉴클리오시드를 주목하자. 이 관련된 매출의 성장을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 정도 얘기는 좀 해볼 수 있는데 그럼 단기적인 이슈가 뭐냐? 6월 달에 공장 증설 완료가 됩니다. 공장 증설을 완료를 시키게 되는데 왜 증설을 할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차트를 제가 열어놨는데 한번 1차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하방을 확보할 때 좀 매수해주는 전략도 중요할 것 같고요. 좀 타점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은 분할해서 공략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요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기관들의 어떤 소량의 순매수 유효합니다. 현재 가격이 14,400원이에요. 하방을 좀 제한하겠습니다. 13,000원 목표가는 1차 목표가입니다. 16,500원까지만 1차적으로 보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해보자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파미셀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약보합 14,400원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보시고요. 목표가는 16,500원, 손절 랜 13,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